굉장히 오래된 양 팀이 만났습니다. 네, 두 팀 순위가 말해주듯 나란히 무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하위 팀인 강릉은 9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평택 역시 7경기 무승입니다. 승리가 정말 절실한 두 팀이기 때문에 오늘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팀이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앞서 양 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강릉시민축구단 김철호 골키퍼, 이태준, 권승리, 김민혁, 양기훈, 안세희, 박선주, 이재호, 조현진, 유호성, 전성수 선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강릉은 오늘 전 경기와 비교해서 선발 라인업을 5명이나 바꿨습니다. 특히 전성수 선수와 이재호 선수 같은 젊은 피를 선발로 내세웠는데 이런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평택시티즌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백준범 골키퍼, 최민수, 김동한, 안일주, 유일한, 이형석, 김남규, 이준원, 박재훈, 김호승, 이승호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평택은 지난 경기 대비 선발에서 세 자리만 변화를 줬습니다. 특히 미드필더의 김남규 선수와 이준원 선수가 오늘 제가 몸을 풀 때부터 보니까 가벼운 몸놀림이었거든요. 주겠습니다. 주심의 입술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강릉, 화면 오른쪽 평택입니다. 자, 우선은 전반전은 평택의 선축으로 출발을 했는데 자, 중앙에서 박선주가 끊어냈습니다. 아, 계속해서 밀고 들어간대요. 자,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끊겼습니다. 자, 확실히 평택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 명을 바꾸긴 했지만 거의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뭐 성적은 좋지 않. 반대로 평택에서는 이형석 선수가 최근 뭐 구단 자체 영플레이 상을 받았어요. 네. 오,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전성수가 감각적인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은 너무 좋은 크로스가 들어왔고요. 네. 상대도 예측을 못하는 위치에 왔고 이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어주면서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를 들어가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아, 저는 이게 슈팅이 될지 몰랐어요. 정말 당황해서 잠깐 렉이 걸렸었는데 이게 그대로 전반 시작한 지 5분 만에 강릉의 선제골로 연결됐습니다. 다시 보시죠. 지금은 네. 지금 헤딩으로 넘겨주는 플레이도 너무 좋았고요. 네. 이거 예측하고 들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왼발입니다. 이를 갈고 나온 강릉의 선수들 키커는 유호성 붙여줬습니다. 헤더! 그러나 이번에는 백준범 정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강릉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네. 선발 라인업에서 다섯 자리를 바꿨는데 공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번 연결 박재훈이 띄워줬습니다. 자, 열려요. 기회인데 그러나 김철호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아, 지금은 좋았는데요. 양 팀 모두 골키퍼와 최종 수비수 사이를 공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택도 지금 득점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었거든요. 네. 마지막에 자, 강릉의 골킥. 아, 지금 넘어졌는데 연결됐어요. 높게 떴습니다만 오늘 전성수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아요. 전성선 저거를 지금 또 헤집고 들어가가지고 공을 잡아냈어요. 야, 그리고 슈팅을 가져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요. 한 박자 빠른 슈팅 오늘 굉장히 잘 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서 왼발로 이번에는 갖다 댔는데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야, 오늘 전성수에게 터치 시간을 조금 지연시키네요. 네. 저런 플레이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팀으로서는. 그렇죠. 네, 추가 시간 없이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2021 K3리그 25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평택의 맞대결에서는 전반 5분에 터트린 전성수의 득점으로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이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은 강릉이 최하위답지 않은 경기력으로 정말 좋은 득점을 가져가면서 리드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최하위 팀이 맞냐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도 많이 만들어냈고 수비에서 집중력도 좋았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양팀의 선수들이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주심의 입술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평택, 오른쪽이 강릉입니다. 자, 후반전에는 강릉의 선축으로 경기 이어지고요. 자, 양기훈 찰듯말듯 스스로 이겨내는 과정. 네, 휘슬이 일단 전반은 거의 강릉이 계속해서 두드렸다면 후반 초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택도 공격다운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이 23라운드 프리킥 상황에서 실점을 했거든요. 네, 지금 코너킥 잘 붙여줬는데 자 열려요. 와, 열려요. 좋아요.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자 지금은 수비의 6탄 방어. 아 계속해서 왼쪽을 노려보고 있는 평택이에요. 집요하게 지금 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준원과 김홍의 콜라보레이션. 낮은 패스. 연결됐어요. 자 박스 안쪽. 때려야죠. 골! 막아냅니다. 이걸 막아냅니다. 아 김초로가 펀칭으로 걷어냈고. 믿음에 보답할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에 잘 끊어냈습니다. 자 수비 한 명, 공격 한 명. 그러나 약간 깊었죠. 어? 자 지금은 뭐, 자 이겨요. 자,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아직겠습니다. 아직겠습니다. 포인트. 와 이게 뭔가요? 지금 말을 잇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 제가 충격적인 플레이들이 나왔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계를 하면서 이 정도의 충격은 정말 여기서 네. 중국 골키퍼가 실수를 한번 했고요. 여기서 볼이 좀 길었는데 슈팅에도 골대를 맞고 나왔어요. 이준원 이제 평택은 붙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은 좋아요 있어요. 좋아요 이거 살려야 됩니다. 자 슛 맞아야 됩니다. 슈퍼 와 이거 절호의 찬스였는데요. 자 김홍의 머리를 감싸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보시죠. 와 여기서 헤딩으로 잘 떨어뜨려 놨고 도는 장면 좋았고 슈팅도 잘 연결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김철호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야 이거는 김철호가 정말 본능에 반응했습니다. 오늘 김철호 골키퍼 여러 차례 실점 장면을 막아냈습니다. 자 강릉 입장에서는 전반에는 전성수 후반전에는 김철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지금도 잘 떨궜어요. 슛 막아냅니다. 살았어요. 아직 있고 이거 아 항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네 주심은 아니라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오 지금 평택은 PK가 아니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장면이죠. 네 하지만 오늘 김정호 주심은 페널티킥에 있어서는 확실합니다.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준원의 발을 떠난 공. 야 지금도 세컨볼. 살았어요. 자 이형석 머리띠까지 풀었습니다. 자 이거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왔어요. 최민수 중앙 연결 때려야죠. 열립니다. 아 그 정면 때려야죠. 박채훈 슛.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도 좋은 기회였었는데 박채훈의 킥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와 오늘 경기 90분 넘어서까지 재밌습니다. 네 정말 쉴 틈이 없어요. 추가 시간까지 재밌는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티즌 시간 이제 10초가량 남아있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전에 오른발 머리 맞아 그러나 자 일단 흘러나왔고 아직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수비 헤딩. 자 이걸 어디로 가나요. 자 선수를 넘어지고 있는데 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평택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택이 정말 마지막까지 위협적인 장면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동점골을 노렸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마지막 이제 강릉의 공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주어진 추가 시간은 모두 흘렀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진흙탕 싸움 치열한 승부 끝에 강릉시민축구단이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저희도 정말 중계를 하면서 이런 경기가 있냐 이런 말을 드릴 정도로 물론 정말 해프닝도 있었지만요. 그만큼 경기가 재밌었어요. 지금 스코어는 1-0이지만 경기 내용은 정말 눈을 뗄 수 없었거든요. 네. 특히 강릉이 최하위권답지 않은 경기를 보여줬고 평택은 후반전에 후반 중반까지만 해도 반코트 경기를 거의 하면서 밀어붙였거든요. 네. 하지만 전반전 스코어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준원 선수가 주심에게 항의하는 게 막판에 그 페널티킥에 대한 항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치열한 승부 재밌는 경기는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이태곤이었습니다. 끝까지